안녕하세요. JD 부장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제국이 무너질 때는 작은 것부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2월 27일 수요일 수양입니다. 어, 2023년 12월 JD 부장구터 30기 공지를 합니다. 예, 주식 강의는 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동영상 밑에 어,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어시 한산한 가운데 위험선호 지속 주식 올라가고 달러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4%, S&P 500 주수가 0.42%, 다우존스 지수가 0.43%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 뉴스입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는 작은 것부터 어제는 나스닥은 0.54% 올랐는데 러셀 2000, 2000 지수는 1.24% 올랐습니다. 하루는 빅테크가 오르고 하루는 중소용주가 오르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나 빅테크가 오르는 힘은 점점 줄어들고 중소용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은 이미 내년에 여섯 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세용주가 더 핫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금리가 늦게 내리고 적게 내린다면 오르던 중세용주는 순식간에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용주도 현재는 순환매입니다. 처음에는 건설, 주택, 어, 은행 등 금리 인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식 위주로 오르다가 요즘에는 반도체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중소용주라 하더라도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적 등으로 영향이 바뀌면 영향으로 방향이 바뀌면 그에 따라 주식의 업종도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분쟁 애플 워치 결국 미국서 판매 중단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 워치가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서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ICT 판결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애플 워치가 판매되었을 텐데 어, 정부가 인정을 하면서 곧바로 판매 중단이 된 것입니다. 애플은 연방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고요.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서 걱정인 애플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애플 워치가 아무리 애플 실적이 2% 정도로 작다고 하더라도 어, 악재는 악재입니다. 다만 애플의 이번 4분기 매출은 좋다는 것이 예상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제국도 사소한 것이 빌미가 되어 무너집니다. 연준의 25BP 인상, 금리 인상이 채권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때는 1994년 2월 4일, 어, 연준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어, 금리를 3%에서 3.25%로 올렸습니다. 어, 0.25% 금리를 올린 이유는, 어, 지난 36개월 동안 꾸준한 성장이 있었고요. 어, 게다가 혹시 모를 인플레이션에 연준은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우 0.25% 올린 금리로 인해, 어, 당시 채권 시장은 폭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치 펀드가 1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써서 채권을 해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해치 펀드에게는 0.25%가 아니라 단번에 100배인 25%의 폭락, 폭락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100배의 레버리지를 해지, 해지 펀드가 쓸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의 낮은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은행은 헤지펀드에게 1억 달러당 100만 달러의 담보만 잡고 있었는데요, 즉 어, 100만 달러만 은행에 예치한다면 1억 달러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연준이 0.25% 올리자 시장은 어, 채권 시장은 패닉에 빠졌던 것이죠. 이 사태는 유럽으로 건너가 헤지펀드가 들고 있던 유럽 채권을 대규모로 매각하였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자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있던 은행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헤지펀드에게 담보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올렸던 것입니다. 헤지펀드가 투자 은행의 마진콜에 대응하려면 다시 포지션을 대량 매도해야 했습니다. 그거나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월 1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15bp나 상승을 했고요. 다시 월간은 광란의 채권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채권을 매도하자 3월 2일 다시 금리는 15, 17bp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채권시장으로 전염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미국의 해지펀드는 대량으로 파산했습니다. 쓰나미의 시작은 연준의 겨우 0.25%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조지소로스는 재기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재기성이란 어, 어, 이사상은 너무도 복잡해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추정에 의해 현실을 재구성한다. 추정이란 예를 들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주가가 오르겠다. 어, 또는 내년에는 많이 떨어졌으니 어, 지난해에는 많이 주가가 떨어졌으니 미국의 주식시장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 올해는 오를 것이다. 인터넷 세상이 시작되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있을 것이다. 어,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차 등 친환경 주식이 오를 것이다. 뭐 등과 같은 음, 추정 말입니다. 어, 만약 이러한 낙관적인 추정이 어, 시장에 팽배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실제 기업의 이익은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추정이 현실, 현실의 주가를 밀어올린 것이죠. 인간의 추정이 현실화되면 인간은 오른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믿고 주식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더, 더 많이 오릅니다. 이러한 양의 피드백은 한번 추세를 만들면 아주 강하게 추세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여름의 태풍처럼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바닷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리고 태풍은 더 강한 비바람을 만들어내며 더 강력한 태풍으로 만들어지죠. 전제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은 이 세상이 너무도 복잡해 이 세상 일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많이 올랐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오릅니다. 마치 닷컴 버블 때처럼 몇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음의 피드백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야 맙니다. 1994년 2월 4일 연준의 어, 25% 채권 수익률을 올렸을 뿐인데 거대한 쓰나미가 채권시장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2000년 닷컴버블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3년 내내 떨어졌고 고점대비 79%나 폭락했습니다. 소로스는 어, 불안정한 균형이 반전되는 시점을 찾아 투자에서 엄청난 대박을 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가 롤스로이스를 구제한다는 신문기사 한 줄로 영국 국채를 매수했고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에서 진 것이 미국식 무기가 소련식 무기에 따라 잡혔다는 증거로 보고 미국의 대규모 국방 예산이 투입될 것을 예상해 로키드 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에 재 집중 투자했습니다. 통일 독일 이후, 어, 독일의 고금리 전책을 펼 때, 영국의 파운드화는 고평가 되었다 생각하고, 파운드화를 공매도 했죠. 어, 그는 시대를 깨뜨던 천재였기에 이런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프랭히도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뉴얼에 의해 시장에 대응해 나갈 뿐입니다. 애플의 25, 어, 2.5% 하락이 거대한 하락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잠깐 떨어졌다 오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도 복잡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금, 조그마한 하락이 변곡점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매뉴얼로 일일이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평소에는 소소한 손해를 보겠지만 매년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거대한 폭락의 직전에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쇼를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쇼를 치며 말득을 받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정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득 받기 댓글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곳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제국이 무너질 때는 작은 것부터 라는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